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은 마산 국화축제를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명칭 변경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고 명칭 변경을 결정한 축제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참석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산 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연대는 오늘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